신사숙녀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최후의 결전 후에 모두 모여주시죠. 우리 모두가 숨지어 기다리던 거미과의 대결입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곧장 날아온 청코너 전갈입니다. 홈 코너에는 남미에서 온 손님이 있습니다. 악명 높은 타란출라군요. 야생에서 타란출라와 전갈은 좀처럼 만날 일이 없으니 이 둘이 링에 발을 들여놓으면 어떻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죠. 팝콘과 음료수는 다 준비하셨나요? 1라운드입니다. 전갈과 타란출라는 모두 단단한 외골격을 갖고 있습니다. 외골격이란 딱딱한 껍질을 뜻하는 어려운 말일 뿐이에요. 두 껍질 모두 키틴이라는 동일한 물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손톱의 성분과도 약간 비슷하죠? 하지만 전갈의 딱딱한 껍질은 작은 장점이 하나 더 있어요. 타란출라가 먼저 공격하고 독성의 털을 뿜는 엄청난 방어술을 펼치네요. 이 가시 같은 털은 상대의 피부와 눈을 자극줄 수 있으며 심지어 호흡곤란까지 야기할 수 있어요. 전갈이 조심해야겠어요? 잠깐만요. 타란툴라는 생쥐처럼 자신의 생태계에서 만나는 포유류에게 이런 공격을 펼치는데요. 전갈은 단단한 껍질 덕분에 이 엄청난 공격에 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끔한 친구가 일찌감치 앞장서며 1점을 얻습니다. 2라운드 독. 저도 독한 여자친구가 있었죠. 전갈에겐 강력한 독이 있습니다. 반면 타란툴라는 섬뜩한 이빨을 사용해 먹이에 침을 꽂죠. 두 가지 독 모두 신경계를 목표로 설계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독은 효과가 정말 빠르기 때문에 빠른 행동으로 전투에서 첫 공격을 펼치는 빠른 자가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연 선택이란 놀라운 현상 때문에 전갈의 독은 쥐, 도마뱀과 같은 동물에게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타란출라는 전갈에게 흔한 위협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둘의 독은 꽤나 비슷해요. 원한다면 얼마든지 타란출라를 찌를 수 있겠지만 그냥 힘 낭비만 하는 것 같네요. 아야, 전갈이 뛰어올라 타란출라를 찔렀습니다. 이 따끔따끔한 친구가 1점을 다시 얻게 될까요? 잠깐, 타란출라의 다리를 보세요. 아까 찔린 전갈의 독이 다리에 돈 것 같은데요? 멀쩡해 보이네요. 이미 진화해서 전갈의 독에 면역이 생긴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갈에 쏘인다 해도 타란출라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이 다리가 8개 달린 친구가 꾸벅꾸벅 졸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심각한 피해는 없을 거예요. 타란툴라가 이번 판에서 이긴 것은 면역력 덕분이에요. 이 남미 손님에게 입을 좀 깔아줘야겠군요. 점수는 1대1로 동점입니다. 3라운드 크기. 크기는 엄청나게 중요한 다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상대의 크기가 클수록 치명타를 입히기 위해 더 많은 독이 필요할 테니까요. 남아메리카의 골리앗 버디이터 타란툴라의 몸 길이는 20cm이며 무게는 480g 이상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거의 30cm까지 뻗을 수 있어요. 비교하자면 A4 종이와 비슷한 크기예요. 타란툴라는 일반적으로 전갈보다 훨씬 더 큽니다. 현존하는 가장 큰 전갈인 자이언트 포레스트 스콜피온은 몸 길이가 다리와 꼬리를 포함해 23cm에 달합니다. 타란툴라가 크기 대결에서 또 다른 점수를 얻었네요. 2대1로 타란툴라가 이기고 있습니다. 4라운드 특수효과. 타란툴라에겐 없지만 전갈에게 있는 건 날카로운 집게발입니다. 먹이를 잡을 때 쓰는 집게인데 타란출라와의 대결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갈이 타란출라보다 훨씬 더 큰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 집게발로는 큰 해를 끼칠 수가 없어요. 전갈이 다음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타란출라의 털, 다리 중 하나를 간신히 잡았군요. 전갈이 타란출라를 잡고 공격할 준비를 하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거미 친구를 과소평가하면 안 되겠죠. 놀랍게도 타란출라는 다리 한두 개를 잃어도 멀쩡하게 쉽게 다리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포식자에게 잡히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다리를 떼어냈죠. 새로운 다리는 나중에 자랄 수 있어요. 전갈은 빠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긴장감이 넘치네요. 전갈은 타란툴라가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거미의 다리를 놓고 다른 다리를 잡았어요. 아, 너무 늦었어요. 거미가 탈출해버렸네요. 그리고 타란툴라의 이빨은 전갈의 침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전갈이 타란툴라를 무너뜨리고 싶다면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물어뜯어내야 할 거예요. 타란툴라가 전갈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란툴라 이빨은 전갈의 침보다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전갈은 이제 손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 됐네요. 이제 걷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겠어요. 남은 거라곤 작은 집게발과 방어용 침뿐이군요. 그리고 타란툴라에게는 또 다른 숨겨진 무기가 있어요. 숨길 곳이 있을진 모르겠지만요. 거미에겐 집게발이 없지만 금속 같은 이빨은 충분히 제 역할을 합니다. 이 이빨로 쉽게 전갈의 딱딱한 껍질을 뚫을 수 있을 거예요. 타란툴라가 3대1로 앞서고 있군요. 5라운드 속도. 데스스토커 전갈은 방어 공격 시 초당 130cm의 속도로 꼬리를 휘두를 수 있어요. 사람 기준으로 매초 4발자국씩 움직이는 것과 같죠?
매우 인상적인 속도지만 텍사스 브라운 타란툴라 또한 비슷한 속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갈이 빠르게 공격할 수 있겠지만 타란툴라도 쉽게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엄청난 속도로 각각 1점씩 얻게 되었군요. 이제까지 4대2입니다. 아직 남은 두 판에서 전갈이 모두 이기면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6라운드 사냥기술. 타란툴라는 타고난 사냥꾼으로 작은 도마뱀이나 쥐를 아주 잘 잡습니다. 또 다른 거미도 잡아먹고요. 대체 못하는 게 뭘까요? 저글링이요? 에이, 팔이 8개인데요. 타란툴라와 달리 전갈은 사냥꾼이 아닙니다. 대신 음식이 다가오기를 기다리죠. 또한 타란툴라와 달리 작은 곤충과 벌레만은 먹고 더 큰 포유류는 잡을 수 없어요. 그래도 전갈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전갈은 다른 동물을 기다리며 목숨을 유지하기 때문에 땅속의 진동을 감지하는 초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타란툴라가 접근한다면 전갈은 거미가 공격할 시간을 벌기 전에 그 움직임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기술 모두 뛰어나기 때문에 너무 열기가 뜨거워지기 전에 이번 판은 무승부로 결정하겠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5대3입니다. 7라운드 숨겨진 능력. 타란툴라에겐 한 가지 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타란툴라는 음식 위에 해로운 물질을 뿌린 후 포크도 없이 우적우적 먹는답니다. 음식이 씹지도 않고 후루룩 마실 수 있는 스무디처럼 빡히게 되거든요. 오, 잠깐만요. 와, 이런 재능이라면 요리 대회에서 우승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전갈에게도 숨겨진 능력이 있습니다. 전갈이 육지에서 싸움에서 지곤 있지만 타란툴라를 물속으로 데려갈 수 있다면 이 털복숭이 거미에겐 가망이 없습니다. 전갈에게는 서패라고 하는 엄청난 배가 있어요. 이때 서는 책을 뜻하지만 전갈이 책을 좋아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물속에 잠겼을 때 48시간까지 생존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거미는 스쿠버 장비가 없으면 물속에서 그 정도 시간은 버틸 수도 없습니다. 숨겨진 능력 대결이 끝나고 점수는 5대4입니다.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켰어요. 자, 이제 전갈은 끝장이 났군요. 거미 친구가 챔피언 벨트를 거머쥐었습니다. 타란툴라의 친구와 가족들이 승리를 축하하고 있고요. 전 세계의 거미들도 오늘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어요. TV에서 이 대결을 지켜보기라도 했나 봐요. 타란툴라 개체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전갈이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타란툴라가 전갈을 사냥해서 달아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란툴라와 전갈이 맞붙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멕시칸 레드럼프 타란툴라와 애리조나 바크 전갈 역시 한번 붙은 적이 있었지만 그때도 타란툴라가 이겼다고 해요. 누가 먼저 졌는지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아마 다음번에는 물속에서 한 번 더 대결해야 할 것 같죠?